지역발전사업 1조 지급주식위원회 포함해서 추진할 겁니다. 가짓수나 예산 줄어든 초점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정마을에서 수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국무회의 의결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온 도민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합니다.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인해 10여 년간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주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 정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강정마을 구상금 문제 해결은 지난 10여 년간의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제주도정과 도민사회는 구상권 청구 철회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이에 철회를 수십 차례 건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에 있어서도 그 이유로 제주도와 도민사회의 이 같은 노력과 요구를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상권 철회뿐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면 복권이 시급합니다.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서 마련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격려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